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구직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법률안이 통과돼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